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던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금전은 받았지만 청탁과 관련이 없었다며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허위범 특별검사는 노회찬 의원 사망 소식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 의원님의 명복을 가슴 깊이 빌고 특검팀은 고모 변호사 소환을 미루고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마리논 헬기 사고로 순직한 해병대 장병 5명에 대한 합동 연결식이 거행됐습니다. 유족들은 눈물로 고인을 보냈습니다. 대서인 오늘 강릉의 최저기온은 31도로 역대 가장 더운 아침을 기록했습니다. 전력 사용량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전력 예비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쓱 나기 시작하고 뭐 불 붙고 뭐 터지고 뭐 난리 났죠. 같은 차 중에서 올해에만 5번째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천공항 사설 주차대행 업체를 이용하다 차량 파손에 범칙금까지 물게 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따라가 보니 주차장이 아닌 길가 풀숲에 방치하고 있었습니다.